일단 제가 패치 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6일 날 패치했던 거 말고 1월 11일 날또 패치를 한번더 했어요. 추가로 패치를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변경사항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장에서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경기에서 져야 돼. 일단은 로드오그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로드오그는 워낙 말이 많아서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나가 일본어네요. 한국어로 바꾸게 할게요. 일단은 1월 6일날 패치가 한번 있었고 1월 11일날 한번더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6일날 패치노트가 뭐 있었나요? 뭐 디바 너프 뭐 등등해서 제가 이미 올렸었죠. 이미 1월 6일날 패치에 대해서 1.7 패치노트였나? 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거에 뒤에 추가로 1월 11일날 추가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일단 디바 패치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넘기고 1월 11일날 추가 패치된 영웅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11일날 뭐가 패치됐냐면 아나의 생체 수류탄 지속 시간이 5초에서 4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한테 날릴 때 그리고 아군한테 날릴 때둘다 지속 시간 자체가 20%나 날아갔어요. 던지고 1, 2, 3, 4 하면 없어져요. 이제 4초만 있어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제냐타 궁이 6초 동안 지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힐벤이 5초 동안 지속이 되면 이게 굉장히 궁 하나를 일반 스킬로 카운터 친다는 게 굉장히 좀 그랬는데 이제 4초로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힐벤을 시키더라도 2초 동안은 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제냐타도 충분히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나 생체 수류탄이 1월 6일 날 패치됐던 거에서 아군한테 그러니까 힐벤 말고 아군한테 날렸을 때 원래는 아군한테 날리고 평타 한 방을 날리면 150씩 찼었는데 200%였죠. 두 배가 돼서 힐량이 두 배가 돼서 150씩 찼었는데 지금은 50%가 추가가 돼서 은재님 저번에 저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오늘도 주정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1.5배로 늘었잖아요. 200%에서 150%가 됐기 때문에 아군한테 탱커를 좀 유지시키기가 하는데 유지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줄어들고 추가로 힐벤은 왜 너프 안 먹냐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번 생체 수류탄 지속 시간이 5초에서 4초로 너프 먹음으로 인해서 아군한테 힐량 줄어든 거 플러스 그것 때문에 아군한테 유지력도 딸리는 거에 까지 너프를 먹은 거고 거기 플러스로 상대방한테도 이제 힐벤 시간이 5초에서 4초로 짧아졌기 때문에 힐벤 자체도 너프가 먹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생체 수류탄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너프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나가 워낙 좋은 영웅으로 분류받는 이유가 1티어 힐러 지금 메인 힐러로 루시우 대신에 이제 아나가 들어간 이유가 힐량이 워낙에 뛰어나고 힐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스킬 자체를 완전 너프를 확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본섭에 적용되면 충분히 다른 힐러들이 이제 조금 더 아나에랑 비등비등한 위치에 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아나는 이 정도 되겠고 솜브라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솜브라가 지금 승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나요? 몇 퍼센트인지 아나요? 35%입니다. 핑률 최하위권, 승률 최하위권이에요. 지금 한조보다 승률이 낮은 영웅이 솜브라예요. 한조가 38%인가 그렇고 솜브라가 35%예요. 거의 쓰레기 영웅에 가까운데 1월 6일날 패치해서 1월 6일날 PTR 1.7 패치해서 해킹 시전 시간이 1초에서 0.8초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해킹을 할수 있죠. 20%예요. 0.2초가 줄었다고 아이 뭐야 이게 버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치로 따지면 20%입니다. 20%라는 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큰 버프인데 쿨타임이 짧아졌어요. 원래 해킹 쿨타임이 12초였는데 8초로 줄면서 무려 33%나 감소가 됐습니다. 33%나 엄청 크거든요.
이게 적군한테 해킹하는 거 외에도 힐팩을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힐팩을 빠르게 여러 개를 점령 이렇게 뺏고 그로 인해서 아군의 유지력 그리고 아주 아군의 유지력이 올라가고 적군의 유지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버프가 된 건데 아군의 유지력이 이게 힐팩 해킹으로 인해서 오르면 뭐가 좋냐? 솜브라의 궁극기가 빨리 찹니다. 솜브라의 궁극기는 지금 절대 저평가를 받는 궁극기가 아니에요. 궁극기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궁극기로 분류를 받는 궁극기인데 솜브라의 다른 지금 나머지 해킹을 버프함으로 인해서 솜브라의 궁극기가 빨리 찹니다. 솜브라의 궁극기가 빨리 차면 그만큼 좋은 궁극기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킹 하나만 버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환 고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버프함으로 인해서 아이 뭐 솜브라 별로 버프 먹은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솜브라가 전체적으로 버프 먹고 아군의 지원적인 부분에서도 버프를 먹고 상대방의 유지력적인 측면에서도 떨굴 이런 유지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버프예요. 이거는 본섭에 적용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충분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솜브라가 저평가 받는 이유가 일단 딜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이게 보시라고 써 그랬지 영웅들한테 때리면 진짜 딜량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에임이 진짜 좋은 사람 제외하고는 약간 딜량은 트레이서 하이오완으로 봐야 되거든요. 딜량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아니죠. 그냥 안 좋은 영웅이죠. 안 좋은 영웅인데 이 해킹을 버프함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습에 적용돼봐야 정확히 어떤지는 알겠지만 일단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버프다. 솜브라가 굉장히 큰 버프이기 때문에 이 본섭에 나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정도가 있겠고 이제 로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버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개발자들이 부르는 갈고리 2.0 2.0에서 2.1로 이제 패치가 됐습니다. 2.0에서는 이렇게 빼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빼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안 끌렸어요. 하지만 2.1로 바뀜에 따라서 이전에 1.0 원래 갈고리 지금 본 서버에 적용돼 있는 갈고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판정이 그보다는 안 좋긴 한데 그래도 2.0 갈고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때는 몸 이 정도 보이는 건 아예 안 걸렸어요. 네, 이제 이 정도쯤은 끌고 옵니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끌고 오고 이제 완전히 몸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약간만 보이는 거 뒤에 숨어 있는 거 정도는 이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끌고 나서 이제 도주기를 이용해서 달아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정확하게 실험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끌고 나서 그 개가 도주기를 사용할 못 도망가게 이동 속도를 완전히 늦춰버리게 그러니까 끌고 움직일 때 그 이동기는 이동 속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이동 속도를 확 떨고서 그 이동기를 제대로 이렇게 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끌리게 만들어 바꿨다고 하던데 그거는 난 실험 안 할 거예요. 실험 하신 분들 이미 많거든요. 다른 유튜버들 보시면 그런 거에 관해서 상세하게 실험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패치 노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서 이렇게 뒤로 돌았을 때 완전히 자신의 몸 앞으로 끌고 와서 뭐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던가 하는 플레이는 제일 처음에 2.0 패치노트 나오기 전에 개발자가 언급을 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2.0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는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2.1 갈고리 2.1로 오면서 다시 그거는 버그로 판정이 돼서 불가능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돌아서 자기 몸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플레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어느 각도 이상은 아예 끌려오질 않아요. 이제 그걸 아셨으면 70도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못 들었는데 70도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여기가 90도죠. 직각이 90도죠. 직각보다 약간 덜 끌려오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뒤는 180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끌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끌려 내려오는 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수정 안 했어요. 이거 자체가 본섭 갈고리랑 비교하면 위에서 끌고 내려오는 거 너프 먹은 거고 그 약간 일단 끌었을 때 갈고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워낙 판정이 그지 같던 거를 좀 어느 정도 버프를 시켜줘서 이렇게 약간 몸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끌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하고 도주기 쓰는 영웅이 확실하게 갈고리에서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게 바꿨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금 갈고리에서 솔직히 사기점은 200짜리하고 250짜리들은 이제 완벽하게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섭에서는 아나라든지 메이라든지 리퍼 같은 경우에는 끌어도 그 몸의 일부분 그러니까 그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아는 일부 로드호그 유저들 제외하고는 일반 유저들은 그냥 이렇게 끌고 이렇게 때렸을 경우에 절대 원컴이 안 납니다. 절대. 근데 이제는 무조건 대충 때려도 그냥 원컴이 나요. 완벽하게 이렇게 몸에 밀착이 돼서 끌려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아가 원컴이 납니다. 자리아도 그 끌고 나서 무조건 때려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목과 뭐 몸 사이에 이 부분을 툭 치면 원컴이 나게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탱커가 그것도 P400짜리 탱커가 이 쿨타임 6초짜리 일반 스킬에 한 번 끌렸다고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솔직히 조금 자리아가 덜 끌려오게 하는지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말이 안 돼. 탱커가 한 번 끌려서 뒤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쿨타임, 그래 쿨타임 막 한 20초 넘어가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겨우 쿨타임 6초밖에 안 되는 이런 일반 스킬 따위가 어디서 탱커를 한 방에 잡을 수가 있게 만듭니까? 말이 안 되죠. 200짜리하고 250짜리들이 잡히는 거는 요즘 맞는 패치라고 보는데 400짜리 그 자리아가 한 방에 죽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패치를 한다면 지금 갈고리는 충분히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서 이제 본 서버에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로드호그 유저들 그리고 로드호그를 상대하는 유저들에게도 적절한 패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2.1 2.0에선 솔직히 로드호그를 너무 심각하게 너프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2.1 패치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아 그 자리아만 좀 어떻게 한다면 자리아만 좀 덜 끌려오게 해서 원컴이 안 나오게 만든다면 솔직히 뭐 로드호그를 상대하는 유저나 로드호그를 플레이하는 유저나 적당히 타협점이 들어가 있는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로드호그를 다른 부분에서 버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 판정 부분에서 너프를 시키겠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제 끌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200짜리 250짜리를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버프 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 제가 처음에 로드호그 개발자분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로드호그는 쓰레기가 되고 다른 부분을 버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지금 추가로 더 끌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패치가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버프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부분을 너프시켰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버프시켜줌으로 인해서 로드호그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훨씬 더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당하는 유저나 플레이하는 유저나 그 사이 접점을 잘 찾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버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른 부분에 뭔가 일단 패치노트가 이 정도까지 딱 돼요. 1월 11일 날까지 PTR에 적용된 패치까지는 딱 이 정도입니다. 밸런스가 지금 안 좋은 솜브라를 버프를 시키고 OP였던 뭐 디바와 아나를 너프시켰고 로드호그 갈고리의 사기적인 부분을 너프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버프시켜줌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지금 점점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서버에 적용돼야 정확히 알겠지만 근데 이렇게 적용된다면 메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메타 자체가 바뀌면 결국에는 영웅 밸런스도 다시 맞춰야 돼요. 예, 메타 자체가 바뀌면 영웅 밸런스도 다시 맞춰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 개개인의 영웅 자체의 밸런스고 메타 자체가
바뀌면 또 영웅 자체의 밸런스들도 약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밸런스를 또 해야 돼서 밸런스 패치는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OP인 부분을 살짝살짝 너프, 좀 안 좋은 부분을 살짝살짝 버프를 시키면서 각각 특색을 살리면서 좀 예, 이렇게 패치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수비 영웅들이 지금 좀 덜 쓰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일단은 이 정도 부분은 지금 현 메타에서 사기인 디바, 아나 이게 또 뭐야? 또 뭐 있어? 디바, 아나를 너프를 시키고 쓰레기인 솜브라를 버프시키고 약간 판정이 이상했던 로드오그의 갈고리를 좀 바꿈으로써 적절한 밸런스 패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경쟁전을 하러 갈 거고 예, 경쟁전을 하러 갈 거예요. 경쟁전을 하러 가야겠다.